저거 쌍상인데요. 저거 가슴에 배지 있잖아요. 저거 청년 당상이거든요. 장마당 가서 200위안 주고 사서 꼈었잖아요. 뭐 들었는데? 뭐 이번 루이비통 짭이겠죠 당연히. 이번에 그 수에 났던 얘 왜? 저걸 먹어요? 저걸 왜 먹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걸 먹는다고? 아 물이 너무 들어오는데 저걸 왜 먹어요? 아니 깜짝 놀랐네? 직접 지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해본 일이 있어야죠. 저것도 할 줄 몰라요?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쇼하는 장면들이 꽤 있네요. 애치곤 너무 어른 같아. 오우. 아빠랑 얼굴 크기 똑같겠는데요? 애기도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여요. 살짝 닮은 것 같아. 너무 크다 애가. 김정은이 작은 건가? 얘가 큰 건가? 오 이거 서커스잖아요. 서커스 북한 그 평양 교회단이거든요. 북한은 이 서커스 하나는 진짜 잘해요. 와 진짜 잘한다. 이거 얼마나 확 이렇게 봤잖아요. 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거. 서커스가 좀 다양한데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대박이에요 이거. 엄청난 건데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서커스는 북한의 뭔가 좀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평양 시민들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고 북한 주민 밑에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CDR, DVD-R 이런 걸로 봐요. 근데 TV로도 주기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뭐 가서 보는 거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서커스는. 오! 야, 진짜 야, 저거 진짜 싫어요. 군중무용이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전교생들이. 근데 너무 싫은 게 뭐냐면요. 저거 잘 못하면 집을 못 가요. 앙상블이 다 맞아야 돼요. 보니까 너무 생각난다. 그리고 막 보기 싫은 남자의, 싫어하는 남자의 손도 잡아야 되고 막. 왜냐면 랜덤이잖아요. 돌아가면서 잡는 거니까.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교복 색깔이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남청색이었는데 요즘 김정은 정권에 들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그레이색도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구교복이랑 신교복으로 나뉩니다. 네. 아 근데 그레이색 때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쁜데 다시 입고 싶다. 제가 있을 때 좀 그레이로 바꾸지. 오 도시 오 트램 북한에서는 무궤도 전차라고 하죠. 이거 진짜 근데 텀이 되게 느려요. 한 시간에 하나씩 와요. 그래서 저거 두 개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많이 태우려고 한꺼번에. 가다가 정전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정전되면 사람들이 저 무궤도 전차는 밀기가 힘들어서 못 밀고 내려서 다 걸어갑니다. 무려요? 돈 내야죠. 돈 내고 타야죠. 천 원인가 아마 500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고향 청진에도 저거 있어서 저도 많이 탔었어요. 오! 아 근데 진짜 이때는 차가 진짜 없네요. 근데 뭔가 저희 고향 청진 같아요. 북한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저기 가운데 교통안전원 저분이 이제 차 막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막 신호하는 분이에요. 횡단보도도 없고 저는 저희 고향도 가보고 싶고 평양도 가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어요. 합법적인 기회가 있다면. 지하철. 대박. 저거 쌍상인데요. 저거 가슴에 배지 있잖아요. 저거 청년 당상이거든요. 장마당 가서 200위안 주고 사서 꼈었잖아요. 저거 진짜 최신이에요. 저거 나왔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저게 또 부잣집 딴들 사이에서 또 레어템이었어요. 저거 그래가지고 장마당 가서 200위안에 사서 꼈었는데 아 역시 부잣집 따님 스마트폰 줬네요 여기도. 안 달면 안 돼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다 단속하는 분들이 잡아요. 안 달고 다니면 그냥 반동인 거예요. 저건 당연히 달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보급은 안 해줘요. 비싸니까. 오, 뭐 들었는데? 뭐 입어? 오, 루이비통 짭이겠죠, 당연히? 오, 여기도 당상했어, 쌍상했어. 네, 북한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미국분들이 생각해서 와, 노스코리아에도 명품이 있냐 생각하실 텐데요. 북한에도 명품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샤넬 향수밖에 안 쓰셨어요. 진짜. 북한에서 샤넬 향수 아니면 안 쓰시더라고요, 어머니 자체가. 뭐 디올도 있었고 짭도 아마도 많으니까 그거를 잘 가려내야죠. 그런 열망은 없죠. 북한 여성분들이 명품을 아마도 잘은 모르니까 그런 열망은 없고요. 그냥 뭐 예쁜 거, 예쁜 가방 이런 것만 좋아하지 뭐 샤넬 사야 돼, 루이비통 사야 돼, 미우미우 사야 돼. 아 요즘 북한은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어디 공장기업소네. 오 잘한다. 이거 김정은 대한 노래예요. 김정은 찬양하는 노래, 김정은 세대 노래입니다.
이거 그 모란봉악단에서 불러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연습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 이런 데서? 오, 잘한? 북한에서 다 외워야죠, 당연히. 뭐 핸드폰 보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분들 외화벌이 직원들 같아요. 식당 안내원들. 아니, 안 바뀌어요. 지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 25, 30년째 지금 그 머리인 거죠. 와, 북한 저 폭죽 진짜, 저 불꽃놀이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와, 진짜 레전드 불꽃놀이 잘해요. 야, 이렇게 하면 평양도 진짜 놀만할 것 같아요. 드러만 봤어요. 제가 했을 때 나온 건 아니어서. 옷도 봐요. 엄청 화려해요. 김정은 정관이 들어서서. 그쵸, 저분들만. 저희는 보통 페스티벌 한다 이러면 저희도 뭐 엄청 꾸미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저분들만 저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입었으면 다 잡혀가죠. 근데 전 궁금한 게 북한 분들은 저렇게 살은 안 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걸그룹들 보면 팔이 그냥 뭐 젓가락이잖아요. 근데 저기 엄청 통통해요. 뭐 거의 장원형 다리인데요? 보름달형이. 네, 맞아요. 북한은 이제 떠오르는 보름달형이 이제 미녀의 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 이게 다 가시관일 거예요. 가시. 저땐 다 진심이죠. 저기서 살고 저기 있을 때만큼은 다 진심이에요. 다 울고 불고 하는 게 다 진짜입니다. 다 가식이니 하던데 진짜예요. 와, 김정은 본 적 없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본 사람 많잖아요. 북한은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아, 제 친구들도 이제 좀 있으면 저기 다 모란봉악단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북한에서 이제 성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예대에 다니다 왔거든요. 이제 아마 이제 음악대학 졸업하면 이제 여기를 많이 가서 음대 간 친구들이 꽤 되거든요. 저기 나와서 이제 TV 보면 좋겠다. 선배들은 봤어요. 선배들은 다른 악단에 있는 거 공연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와, 대박, 저 선배 우리 학교에서 인기 많았는데 막 이러면서 작년에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도 빨리 보고 싶어. 그럼요, 북한도 예고, 예대, 예중 다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이 다 시작돼요. 와, 진짜 예쁜데. 저 불꽃놀이 북한에서 처음 봤을 때 핸드폰 들고 와서 너무 예뻐가지고 찍고 너무 잘 나가지고 그거 한 몇 달 동안 배경화면 했었어요. 그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되게 구름, 달, 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엄청 몸집만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오, 국기가 너무 크다 근데. 좀 멀리서 봐도 국기가 막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국가 부르고 있네요. 그래도 피부는 다 하얗네요. 하긴 다 뽑혀간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북한에서 안경을 꼈다 여성분이, 근데 이것도 뭐 미니 응원단 이쪽에서 꼈다 이러면 그 유전을 타고난 거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막 김일성 종합대 막 정치 막 그런 쪽으로 간 사람은 진짜 시력 나빠진 건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공부 잘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보이원들이 따라가잖아요, 북한은 나갈 때. 그런 분들도 인원수 채우느라고 옷 입고 다 서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죠. 북한은 무섭습니다, 원래. 오, 평양이다, 평양이어서. 와, 저런 저 슬립백 샌들을 무슨 10년 전에도 유행했는데 아직도 유행하네요. 저것도 부잣집 딸내미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거든요. 비쌌어요. 되게 유행했었어요. 제가 있을 때 10년 전에 엄청 유행했었어요. 저 옷도 다 이제 뭐 출퇴근 룩이긴 한데 기업 다니는 여성분들이 저렇게 많이 입어요. 어디 뭐 회사? 대학생들은 정해진 룩이고. 오, 학생들이네요. 편리한 신었다. 신발 편리하거든요, 이름이. 어머어머. 오, 이야. 어디 버스 정거장인가요? 버스 정거장처럼 생겼네요. 어디 역 앞인 것 같아요. 지하철역 입구 앞.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긴 버스 정거장인 것 같고. 북한에서 워터파크 가고 있는데? 아니요, 북한에서 워터파크는 안 가. 제가 원래 물을 안 좋아해가지고. 네, 있는 건 알죠. 인공파도도 있고. 오, 문수물놀이장. 유명합니다, 북한에서. 이게 새로 리뉴얼 돼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어떤 건 막 더 잘 되어 있는 게 막 인공파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물놀이장이 꽤 잘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반 지방 사람들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안 갔던 거죠. 에. 오, 이번에 그 수에 났던 얘 왜? 저걸 먹어요? 저걸 왜 먹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걸 먹는다고? 아, 물이 너무 들어오는데 저걸 왜 먹어요? 아니, 깜짝 놀랐네? 미쳐, 미쳐. 저럴 때만 샘물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삼다수 끼워놓고 막. 와, 근데 대박이, 저걸 왜 먹습니까? 진짜 쇼를 해도 진짜 난리예요.
마음 아파하죠. 우리 장군님 왜 저런 걸 드시냐고.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엄청 마음이 아파할 겁니다. 저건 진짜로. 아 대박이다. 저걸 왜 먹어요 진짜. 인민들이 마음 아파하라고. 신발이에요? 신발 공장인가 보다. 직접 지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해본 일이 있어야죠. 저것도 할 줄 몰라요? 미치겠다 진짜. 아 근데 쇼하는 장면들이 꽤 있네요. 처음 봤어요. 이야 엄마 같아요. 멀리서 보면 너무 애가 체통이 커요. 덩치가 그치 않아요? 애치곤 너무 어른 같아. 오우. 아빠랑 얼굴 크기 똑같겠는데요? 애기도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여요. 살짝 닮은 것 같아. 너무 크다 애가. 김정은이 작은 건가 얘가 큰 건가. 중학생인데 저렇게 커요? 대박이다. 이야 이건 다 진심에서 나는 거예요. 박수 이런 거는 다. 왜냐면 손바닥 진짜 열이 날 정도로 치는데 진짜 박수를 진짜. 아 오 복장부에 엄청 편한 거 뒤에는. 오 어디 뭐 비행기 이런 거 보나 보다. 오 직승기네요? 헬기 이런 모형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보러 갔나 봐요. 신기하다. 북한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저 관광 안내원. 왜냐면 엄청 외국인들 만날 기회도 있고 외국 나갈 기회도 있고 되게 좋은 직업입니다.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외모를 많이 보죠. 중국어과를 이제 외국어 학원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하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북한이 예전에는 제2 외국어가 러시아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국어로 거의 변경될 만큼 제2 외국어를 중국어로 지망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이미 북한이랑 왕래가 있긴 하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왕래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없어지고 외국어가.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더 무역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어가 요즘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도 되게 필수로 많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공연하고 이런 데 분들은 다 보름달형을 뽑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관광 통역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 뭔가 외국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닐까.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좀 갸름하신 분으로 뽑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